소시오패스 짓 하는 게 갑질이죠. 비양심이죠, 비양심.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비양심이죠. 갑이 을한테, 약육강식 아닙니까? 갑질이란 게 약육강식이죠.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홍익인간주의자가 돼야지, 예, 약육강식.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가 그걸 먹는, 이 갑질이죠. 넌 을이니까, 넌 약자니까, 난 강자니까 내말 들어. 착취하겠다 하는 게 갑질이죠. 우리가 갑질하면 싫은 이유가 비양심이죠, 그게. 내가 강하니까 너 착취해서 먹겠다. 넌 약하니까 찍소리 하지 마라. 이런 게 갑질이죠. 그러니까 갑질이 못된 게 봐서 제일 약한 사람을 착취하죠. 아무 말 못할 사람.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에 좌지우지 될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갑질을 하죠. 근데 현 사회가 약육강식 이런 주의자들이 성공해요. 일시적으로 갑질을 해서 착취해서 자기만 키워서 올라가,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올라가면 사회에서 강자로 인정해주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죠. 양심으로 성공하려면 힘들죠. 양심 다 지키면서 성공하기 힘드니까 이런 짓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약자들 쥐어짜가지고 자기 하나 사는 거죠. 가능해요. 이 길이 있으니까 자꾸 이 짓을 하죠, 사람들이. 그걸 막 원천 차단하려면 국민들이 의식이 개혁돼야죠. 이런 짓을 부당하다고 다들 알아야 되는데요. 뭐 당하는 사람만 부당하다고 하지 주변에서 다 너만 차오면 될 일을 왜 그래?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들 덮기를 바라죠. 언제 일어나느냐? 다 당할 때요. 주변 사람들 다 자기가 당사자 되기 전에는요. 이런 일에 대해서요. 미온적입니다. 내가 당한 거 아니면 미온적이에요. 회사에서 누가 심각하게 당해도요. 남이 당하고 자기한테 안 오잖아요. 자기한테는 그 사람이 이득이 되고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. 이런 짓 하다가 자기한테 피해 왔을 때가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 양심이 각성돼요. 그러니까 이건 참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짓이 많죠. 그걸 딱 보고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저짓할 정도면 얘가 인간이 아니구나.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끝없이 이렇게 하겠구나. 많은 피해자가 이미 있어 왔겠구나. 이것까지 보여야 되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 봤으면 아 이게 광고에 있잖아요. 이렇게. 엄청 서식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듯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듯이 그 어떤 사람의 소시오패스 짓을 보면요 이게 좀 문제 있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.